혹시나 싸우지 않지만 싸우면 여기서 한명 참아야 돼. 불타지 생각해요? 자, 집 장만하기 프로젝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함께 뭐 보러 왔습니까? 오늘은 전부. 네. 전에 저희가 이제 뭐 무반하고 뭐 콘도하고 뭐 이것저것 막 가희가 센터에서도 물어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가희랑 어제 얘기한 게, 오빠 콘도도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사장님이. 왜냐면 무반에서 우리 오래 살아봤잖아. 분명히 뭔가 장단점이 여긴 이게 좋고 저긴 저게 좋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예약을 해서, 치앙마이 사람이니까 보고 지리도 좋고 인기도 많을 것 같고, 한 대를 또 동물 키울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방통위를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콘도를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A하고 B. 아, 동이 지금 그러면 이게 A, 여기는 B. 동물 키울 수 없대. 여기는 동물 키울 수 있는. 아, 그렇게 나눠졌구나. 아, 그래서 여기 동물 공원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개를 키울 수 없고, 애완견 키울 수 있는 동이랑 없는 동이랑 가격은 다르겠네. 태국은 평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스퀘어로 나와서 68.75 스퀘어. 저희가 보러 올라 그랬던 게 딱 투룸이거든요. 잘 됐네. 이제 가이드. 네, 저, 아, 설명하고 저 다시 설명하고.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 일단 여기가 문이고요. 문입니다, 여기가. 투룸입니다, 투룸. 네. 이렇게 부엌이 따로 있네. 가희가 이렇게 부엌 따로 있는데도 좋아했고, 가희가 제일 필요하다 그랬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거. 냄새. 네, 냄새 때문에 가희가, 장모님 댁이 오래된 무반이라 이런 거 이제 장모님도 이사 가실 때가 돼서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갖고 싶어했어요. 여기 뭐지? 다 해준대요. 인테리어. 네, 다 해준다고. 근데 그 약간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만 없어요. 무반은 보통 안 해주잖아, 가희야. 거의 안 해줘. 그냥 빈데 우리가 다 이런 것도, 주방도 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 장단점이 그거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다 해준대요.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뭐 대리석, 세면대, 변기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여기가 제가 봤을 때 작은 방이에요. 근데 커. 방이 두 개잖아. 이게 작은 방인데도 커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인테리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살 게 별로 없어요. 콘도 새로 입주하시면 인테리어가, 장점이 인테리어를 이렇게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침대 이제 우리가 사면 되고. 마루도 이 정도면 어때, 가야? 크지 않아? 맞아요. 왜냐면은 부엌이랑 여기는 나눠져 분리형이라 부엌이 이쪽에 있잖아요, 주방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엄청 넓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저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면은 엄청 넓은 거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 이제 베란다가 넓어서 좋더라고. 베란다가 이렇게 여기 방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기 이제 끝에는 실외기 이렇게 있고. 가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방인데, 이제 가희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마음에 드는지 가희는. 자, 여기가 이제 자는 방입니다. 만약에 큰 방이죠. 그리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네, 그 작은 방은 화장실은 약간 손님 오면, 그렇죠, 밖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쓰고. 문이 두 개니까. 그 여기는 그냥 다 개인.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예쁘고 안 예쁘고가 나오는 것 같아, 이 방은. 여기 이제 옷 드레스룸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개인 화장실이 있어요. 개인 화장실이 여기 방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화장실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욕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둘이 살기엔 너무 좋다. 강아지 한 마리랑 개도 키울 수 있으니까. 낮에 왔는데, 와,
진짜 우리 김 사장님 또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무반 보러 가잖아. 콘도를 봤는데 콘도의 최고의 장점이 인테리어를 다 해준다. 가구부터 뭐 TV 이런 거, 그 다음에 옵션이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콘도에 에어컨 달아주시고 인테리어 다 그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커튼 비슷하게 해주시고 커튼 달아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옵션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해랑 여기를 돌아다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델하우스가 여기 이거거든요. 이건데 아까 말씀만 드렸는데 여기 이제 디콘도라고 해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콘도예요. 한국분들 중국분들 굉장히 많이 살고 요 뒤에가 바로 이게 지금 백화점입니다. 요 디콘도 바로 뒤에가 주차도 잘 돼 있고 이 길거리는 뭐 원체 유명하잖아요. 디콘도 길은 유명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 콘도가 지어지는 거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딘가? 여기다 짓는 것 같은데? 가림막 여기 해놓은 거 보니까 아 디콘도 바로 맞은편에 여기 짓네요. 여기 A, B동 해가지고 이게 A동이고 저게 B동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상세한 건 내일 또 무반까지 다 보고 내일은 무반 보러 가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왔습니다. 오늘은 무반을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희 장모님 집에서 한 3km 정도 오면 요즘 새로 짓는 단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곧 뭐가 들어설 것 같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어제 말씀을 못 드린 게 콘도 투룸 기준이 가격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새 건물에 인테리어 다 돼 있고 어제 콘도가 투룸 기준 2억 4천만 원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원룸도 물어봤어요. 콘도 원룸은 지금 3, 40, 1억 2천만 원입니다. 무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프로모션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러 온 게 이제 방 3개짜리입니다. 이따 보러 갈 건데 프로모션이 이제 모든 방에 에어컨, 그 다음에 무료로 온수기 설치, 이건 뭐야? 물탱크 같은 거 밖에, 그 다음에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따 가볼 건데 지붕 있잖아요. 비맞이 주차장 위에 요것도 무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TV 50인치짜리하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전제품 이렇게 다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만 바트를 할인해주고, 요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건가 봐요. 집을 반을 쪼개가지고 반반 이렇게. 아무튼 또 실제로 봐야 되니까 프로모션은 요렇습니다. 대충 요즘에 무반들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오, 여기 주차장이구나. 이야. 아,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 집하고 요 집하고 요 정도 차이인데 여기를 이제 물건 이렇게 쟁여놓고 이 집도 이렇게 반 뭔가 와 빠라라란댄 1층에 방이 있어서 또 좋네. 오, 여기 가이 김가이 사무실 딱 좋은데 1층에 자는 방 3개? 화장실 3개. 이야, 방도 3개인데 화장실도 3개야? 이건 뭐야? 화장실인가? 여기 부엌이네요. 이야, 부엌 이렇게 문이 있으면 너무 좋다. 가인은 주방이 좀 중요하거든요? 사무실 방이랑. 웃음을 보니까 부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여기가 이제 마루구나. 마루. 오빠 이게 진짜 좋네. 여기 방이 하나 있으니까. 무반 제가 제일 싫은 게 개인적으로 뭘 하려면 2층에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방이 웬만해서 1층에 없어서. 여기 너무 좋은데? 화장실도 화장실도 뭐 딱 좋네. 여기 샤워도 하고. 아,
야, 2층이 대박인데? 와. 이게 큰 작은 방.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완전 너무 좋은데? 아니야. 오, 이거 마음에 드네. 경치 보세요. 여긴 모델하우스긴 한데 무슨 2층 방에 또 마루가 하나 있고. 이건 뭐야? 이거 다른 사람 보치는. 와, 여기 완전 옷방이네 가히. 이거 벽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다 그 소음 방지가 되는 벽이래요. 보통 태국에는 벽이 얇거든요, 공사할 때. 아, 야, 아니 여긴 아니 또 방이 있어 여기. 미치겠네. 화장실에. 야, 아, 이건 그, 와, 잘 돼 있다. 화장실 이렇게. 가희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큰 방에서 하루 싸우면 한 명이 여기서 자면 돼. 혹시나 싸우지 않지만 싸우면 여기서 한 명 자면 돼. 까지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본 건데 여기 붙은 집을 또 볼 수 있다는 다른 데인가 봐요. 아, 여긴 조금 공간이 좀 다르구나. 아, 여긴 1층에 방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야 돼. 안에 예쁘게. 어. 집 아무리 좋아봤자 인테리어 엉망이면. 이거 화장실. 아까 똑같네. 부엌이 커서. 이거 저 마음에 들어. 스타일이 뭐가 다르냐면 저쪽이랑 여기는 2층 아까 본 데랑 비교하자면 방을 하나를 쪼개서 더 만든 데래요. 여기가 스타일이.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복잡스럽긴 한데. 아, 확실히 방을. 아, 아까는 이게 없, 이 벽이 없었던 거야. 그거 같이 집 본다는 생각으로 같이들 보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예,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 지금 보는 건 이제 아까는 이렇게 붙여 있었잖아요, 다른 집이랑 가까이. 근데 이건 요만큼 이제 공간도 땅도 주고 요만큼 더 비싸긴 하겠죠. 예. 이거 이제 따로 안 붙이고 따로 살 수 있는. 땅값이 어마어마하겠는데 여기? 5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인테리어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데도 보셔야 돼요. 아까랑 느낌이 어떤지. 이거 봐, 느낌이 달라. 이게 부엌인데 아까 인테리어 했을 때랑 휑하죠? 예. 야, 이거 아까 거기에요. 안방. 아직 작업하고 계시네. 여기를 이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야, 여기 또 따로 방 하나 있고. 이거 화장실. 또 인테리어 값이 또 이런 거 생각하게 된다니까. 무반은 혹시 인테리어 잘 하시는 분들 없나요? 와,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일이네요, 일. 아까 무반 본 거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본 게 한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억 2천인데 이제 저희가 요번에 가이랑 취지는 뭐였냐면 콘도냐 무반이냐 조금 둘러보자 이거였는데, 뭐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고요.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콘도는 인테리어나 주는 것들이 마련이 다 돼 있다고 하면, 무반은 이제 완전히 인테리어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봐도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길게 좀 집은 이것저것 많이 고려해봐서 생각을 좀 천천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보시고 조언해 줄 거 있으면 조언도 좀 해주시고, 정보 좀 있으면 많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예, 저희도 집 구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한번 알아보고 좋은 집을 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예, 이제 박스 접어야 돼서,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많이 보고 가이랑 의논하는 영상, 예, 가이
제가 느낀 점, 영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열심히 박수!